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5G 폰이다, 폴더블 폰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들을 가진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되면서 좀 더 새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고폰 매입이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집에 굴러다니는 휴대폰 하나쯤은 있으시죠? 아니요, 전 없는데요. 저는 보통 핸드폰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 원래 쓰던 핸드폰을 팔거나 아니면 그냥 주고 새로 사는 휴대폰의 할인을 좀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구매를 하고 팔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고폰을 어디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라서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개인 거래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주변 지인들을 보니까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편의점 중고폰 수거 서비스. 이제 편의점에서 쓰시던 중고폰을 테스트를 거쳐서 팔고 무료로 택배까지 보내실 수 있대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10개의 시유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스마트폰 O2O 유통 서비스 기업인 리폰이 통신사 KT랑 편의점 CU와 같이 손을 잡고 만든 서비스인데요. 통신사인 KT와 협력을 해서 전용선을 통해서 판매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를 하고 또 편의점 CU와 같이 협력을 해서 판매자가 편의점에서 손쉽게 택배를 발송할 수 있게 해준 거겠죠? 이 중고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 워낙 불신과 손해 심리가 높아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잠깐만. 중고폰 사고 팔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배치기. 북치기, 박치기, 배치기, 북치기, 박치기. 다시 제대로. 가격, 개인정보, 품질 체크. 첫 번째, 가격. 휴대폰 출고가처럼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는 시세가는 알 수 있지만 휴대폰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개인 판매 유통 구조나 해외 직수출 여부에 따라 매입 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최고 매입가와 최저 구매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휴대폰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휴대폰이 아는 것들, 품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단순 사진,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드, 금융정보처럼 개인정보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삭제가 됐는지 팔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초기화 작업을 해도 개인정보 7, 80%가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휴, 뒤숭숭한 세상. 세 번째, 품질 체크. 어떤 모델이냐도 중요하지만 상태가 어떤지도 더 중요하죠.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면 고치는 값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대리점이나 중고폰 매입 업체에서는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중고나라에서 사고 팔게 되면 이 휴대폰 상태에 따라서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고폰도 AS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로 남겨두고 관리하면서 무상 및 유상으로 AS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사용 방법이 눈에 띄네요. 근데 저는 뭐 기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팔려고 하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셀프 테스트도 하고 자가 진단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전자레인지 리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는 중고폰이 없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0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셀프 테스트를 다 거쳐도 발송만 안 누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바꿀까 말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팔면 얼마 정도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저처럼 테스트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셀프 테스트 판매, 일반 판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셀프 테스트 판매를 한번 시험을 해볼 건데요. 먼저 셀프 테스트 판매.
판매자가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CU를 방문해서 현장 비치된 KT 전용선에 중고 스마트폰을 연결합니다. 30초 내외 성능 테스트 이후 편의점 택배로 중고폰을 발송할 수 있는 거죠. 성능 테스트에는 모델 체크, GPS 센서, 터치 센서, 외관 사진 촬영, 판매자 설문 이렇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가 끝나면 예상 판매가 40%에서 50%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택배 박스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판매된 중고폰은 한 번 더 전문가의 검수를 거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과정을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고려대학교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중 삭제한 다음에 인증서까지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줘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수거된 중고폰은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일부는 국내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감독님, 그러면 일반 대리점에서 말하는 이 아이폰10의 중고 판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할까요? 조금 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몇 군데 대리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중고폰이 A급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만 원 초반에서 50만 원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중고폰 수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61만 3천 원 정도로 최대 금액을 받던 것 같거든요. 가격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고 금액으로 파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찔러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판매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 스마트폰 수거 사업에 이렇게 대기업 유통망과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불신과 불투명성의 때를 벗기를 바라봅니다. 멋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북치기 박치 백치 북치 박치 북치기 박치기 배치기 그냥 이 정도로.